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경제사회TV 알아야 돼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경제사회연구원 미래센터장 김소양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여러 가지 현안들, 그 현안들을 보다 심층적으로 알아보는 시간 알아야 돼. 오늘 주제는 9.19 남북 군사 합의 무엇이 문제인가입니다. 최근 이스라엘 가자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보면서 남일 같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희가 유일한 분단 국가이면서 북한 핵의 위협을 느끼고 사는 그런 나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보가 과연 지금 튼튼할까? 저런 하마스처럼 기습 공격이 있으면 우리는 과연 이 대비 태세가 되어 있나? 이런 괜한 걱정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우리 국방장관으로 취임하신 신원식 장관님께서 우리가 이제 9.19 남북 군사 합의를 맺고 나서부터 뭔가 이 안보 태세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셨어요. 우리 전투 준비 태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시면서 조금 더 불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9.19 남북 군사 합의 이후에 과연 우리 군이 제대로 된 정찰 능력, 안보 태세를 갖추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이 군사 합의가 문제는 없는지를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요. 이 어려운 문제를 좀더 자세하고 또 간단하게 쉽게 설명해 주실 오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오늘 모신 전문가는 한국 국방 안보 포럼의 윤상용 연구위원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 국방안보포럼의 윤상용 연구위원입니다. 2014년부터 이제 국방안보포럼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올해 초부터는 이제 경제사회연구원의 국방센터 운영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또 저희 경제사회연구원의 각 센터에 그 전문가들이 많으셔가지고 저희 이렇게 자주 모시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먼저 이걸 여쭤보고 싶은데요. 9.19 남북 군사 합의, 이게 뭘까? 아마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해보셨기 때문에 대충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은 저희가 이게 언제 합의가 된 거고 이 내용이 도대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아주 자세한 내용까지는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간단하게 이제 개괄적으로 보자면은 이게 이제 2018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있었던 그 남북 3차 정상회담 때그 평양의 그 백화원 영빈관에서 체결된 합의서입니다. 그때 이제 서명한 분은 이제 송영무 당시 국방부 장관, 그다음에 저쪽에서는 이제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이제 나와서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당연히 뭐 취지는 뭐 남북 군사적 대립을 갖다 방지하고 뭐 한반도의 이제 긴장을 완화하겠다 이제 뭐 이런 좋은 취지였겠죠. 좋은 합의문이었네요. 예. 그 합의문의 조항들이 좀 있을 텐데요. 그 조항들이 좀 구체적인 조항들이 어떤 조항들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내용들을 갖다 이제 뭐 개괄적으로만 이제 좀 보자면은 첫 번째는 이제 남북 군사분계선 MDL이라고 하는데 여기와 이제 그 해상의 국경이죠. 쉽게 말해서 국방 한계선 NLL. 요 안에 이제 완충지대를 설치를 하자는 것이 이제 첫 번째 골자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은 둘이 물리적으로 접촉할 공간을 갖다 띄워놓자는 뭐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군사 붕괴선 내뭐 5km라고 했던 것 같은데, 예. 5km 내에서는 그러니까 물리적 충돌이 없도록 하자 이런 뭐 그런 거네요.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훈련도 못하는 건가요, 그래서 그러면? 예, 그 안에서 이제 훈련도 안 되고 군부대의 기동도 안 되고 신무기의 배치도 안 되고 그다음에 그 위에는 이제 항공기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DMZ 상호 1km 내에 근접 감시 초소라고 하죠. 이제 GP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북한에 150개, 한국에 이제 한 50개, 60개 정도 있었는데 그거를 11개씩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공동으로 지뢰 제거 작업을 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유해 발굴 같은 것도 이제 같이 하기로 했고 여기까지는 아마 실제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교전 수칙을 갖다 이제 수정을 하기로 했고, 교전 예, 수칙을. 쌍방이 이제 단계적으로 군축을 같이 하기로 합의를 했었습니다. 뭐 마찬가지지만 실제로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만. 그다음에 이제 뭐 도로 건설을 통해서 이제 물류와 통신을 활성화하자 이제 이것도 취지에 들어가 있었는데, 뭐 이것도 실제로 이행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조항만 보면 엄청나게 어쨌든 평화가 진전돼야 되는 조항들이에요. 뭐 군사분계선의 5km 내에서는 훈련도 하지 말자. 무력 충돌은 뭐 당연한 거고 훈련도 하지 말자. 이렇게 되면 정말 엄청나게 평화적인 이렇게 분위기가 이루어졌어야 되는 건데, 우리 신원식 국방장관께서 이제 취임하셔서 지적을 하셨지만은, 이
9.19 군사 합의 때문에 북한에 대한 감시 태세라든지 전투 준비가 차질을 빚을 정도로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근데 어떤 조항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 건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제 생각에 이제 정말 문제가 되는 건 합의서에 들어있는 내용도 문제지만 네. 합의서에서 빠진 부분도 굉장히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이 합의서의 가장 큰 문제는 북한 쪽에서 이행 의사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위반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걸 갖다가 상호 검증하는 절차에 대해서도 명시가 흐릿하고 그 다음에 계약 합의서에 대해서 이제 만료를 하거나 파기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결정적인 거는 합의 내용을 위반하더라도 문구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평화적으로 협의 해결하며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만 그냥 두루뭉술하게만 써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은 저쪽에서 그냥 무시하면은 뭐 달리. 그렇죠. 위반해도 제재할 수 있는 예. 구체적인 뭐 어떤 조항이 없는 없습니다. 거네요. 그러니까 구속력이 따로 없으니까. 예, 뭐 위반을 하더라도 한국 쪽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군사적 합의와 이제 긴장 수위를 낮추겠다고 합의문을 채택을 한 건데 네. 문제는 사실 한반도 문제의 모든 근간은 북핵에서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정작 북핵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이 없고 이제 재래식 무기에 대한 이제 감축이나 제한만 이제 잔뜩 들어 있다는 게 이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지적을 안 했네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장관께서 감시 태세 이런 거 전투 준비 태세가 아주 지장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그게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완충지대를 설정한 것이 이제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이제 처음에 계속 언급이 됐듯이 양쪽이 준수 의사가 있어가지고 모두 평화롭게 이 규정을 지켰다면 아무 문제가 네. 없는데 이게 완충지대를 설정해놓고 나서 한쪽은 계속 위반하고 한쪽은 이걸 지키고 있고 예, 지키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여기는 그렇죠. 상황이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쪽에서는 괜히 북한 지역에 대한 감시만 어려워졌습니다. 이게 특히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상호 검증에 대한 부분이 합의서에 전혀 들어있지가 않은데 네. 그나마 이 감시라도 저희가 할 수 있으면 조금 낫습니다. 그렇죠. 근데 뒤로 빠져가지고 감시마저 어렵게 해놨기 때문에 실제로 북한이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갖다 알 방법이 잘 없습니다. 저희 쪽으로 막 드론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예. 그런 것도 막 날라오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뒤늦게 저희가 알게 되고 그랬는데 다 여기 좀 영향이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이게 이제 두 번째 문제인데 비행금지 구역 설정이 이제 이 내용에 들어있는데 사실 제 생각에는 이 합의서에서 가장 우리나라 한국군의 감시 태세나 전투 준비를 약화시킨 가장 큰 요인이 비행금지 설정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은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항공기의 경우 동부 지역은 40km, 서부 지역은 20km를 갖다 비행금지 구역으로 이제 설정을 네.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이제 무인기 같은 경우는 서부 지역은 10km, 동부 지역은 15km 뭐 이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무인기로 보자면은 사단급 무인기가 실제로 비행을 하면서 탐지할 수 있는 거리가 뭐 길어야 한 25km에서 30km 정도고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은 뭐 사단에서 일반적으로 운용하는 무인기 같은 경우 한 20km 정도 봅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서부에서는 10km, 동부에서는 15km를 갖다 뒤로 후퇴하라고 했기 때문에 탐지 거리가 이제 줄어들게 되죠. 볼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동부 지역 같은 경우는 뭐 5km 보라는 얘기고 서부 지역 같은 경우 10km 보라는 얘기인데 이게 사실 계산을 해보면 시속 60km면은 10km 정도 거리를 도달하는데 뭐 한 10분이면 충분히 옵니다. 생각보다 심각한데요? 갑자기 소름 끼치는데? 그렇죠. 예. 특히나 이게 DMZ를 생각해보면은 군사분계선에서 서울까지 제일 가까운 구간이 한 50km도 되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앞서 그 하마스의 기습 공격 이런 얘기 했는데, 예. 사실 이 감시태세라는 게 말 그대로 정말 안보태세인데, 그렇죠. 너무나 지장을 받고 있다라는 게 말씀하신 데 드러나는데, 예. 훈련도 되게 어렵다고 그런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이게 5km 내에서 훈련을 못하니까 뭐 훈련 장비를 막 다 가지고서는 우리 병사들이 다른 데로 가서 훈련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위 말하는 평화구역 내에서 이제 네. 훈련을 전혀 금지시켜놨고 그다음에 이제 신무기 배치도 이제 금지를 시켜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현실적인 실전적인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곳에서 비슷한 환경을 찾아가지고 거기서 훈련을 하고 또 나중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전개를 해야 되는데 그게 똑같으려는 법이 없죠 거의.
그리고 실제 전쟁이 나면 그쪽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군사분계선 있는 데서 그렇죠. 일어날 텐데 완전히 다른 곳에 가서 훈련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문제고 이제 아까 이제 탐지 자산 얘기를 갖다가 했는데 이제 마저 네. 문제를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북한과는 남한의 우발 사태가 되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북한의 장사 정포입니다. 그렇죠. 예, 이게 쉽게 말하자면 산 속에 굴을 파놓고 포가 들어가 있다가 쟤네가 뚜껑을 열고 포를 꺼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네. 사격을 하는 건데 사실 제가 이제 뭐 여러 번 저 연합 연습을 하면서 지켜봤는데 대한군 사령관이 어떻게 운영하냐에 따라 이 장사 정포라는 게 굉장히 위력이 커질 수가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옛날에 본 바에 의하면은 뭐 휴전선을 돌파하는 한미연합군에다가 집중사격을 하는 경우도 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일부러 혼란을 야기하느라고 이제 뭐 서울이든 어디 후방 같은 데다 그냥 마구잡이 쏘는 분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하마스의 경우를 최근에 봐서 알겠지만 북한이 동시에 전 포문을 다 열고서 일제사격을 한다 그러면은 이게 사실상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나마 하마스는 저게 로켓이어가지고 요격이 되는데 이거는 포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보통 대화력전 대책은 뭐냐면은 미리 평소에 저 갱도 위치를 갖다 파악하고 있다가 이게 유사시가 되면 이제 시작부터 이제 제거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이게 말씀드렸듯이 정찰과 표적 획득 수단을 갖다 지금 제한을 해버렸기 때문에 네. 그때그때 이제 어디에 실제로 갱도 뚜껑이 있는지를 찾기가 알 수가 없는 예. 거죠. 아, 듣고 보니까 훨씬 진짜 문제가 심각하다. 우리 신원수 장관님은 심각하다고 하셨던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 문제는 GP 철수 얘기를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아까 잠깐 언급했듯이 북한 같은 경우는 GP의 초소가 160개가 있었고 한국은 이제 60개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걸 갖다가 제대로 평화적으로 철수를 한다면은 비율을 맞춰가지고 줄여야 되는데 네. 지금 이걸 갖다가 일괄적으로 11개를 빼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럼 아직 북한에는 GP가 남아 있는 거네요. GP는 둘 다 양쪽이 남아 있긴 아, 네. 한데 더 많이 남아 있는 그렇죠. 북한 같은 경우는 160개에서 뭐 10개 빼봤자 150개인데 한국은 60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 10개를 빼면 타격이 큽니다. 와, 너무 이건 불합리한 저 합의인데 제가 볼 때는 그렇죠. 듣고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셨을 텐데 합의문 조항 자체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군사 전문가들이나 그 군에 계신 분들이 봤을 때는 이거 좀 문제가 있다라고 분명히 보셨을 텐데 이게 합의 단계에서 군의 어떤 전문적인 검토라든지 또 이렇게 좀 국민의 생명에 직결되는 안보와 관련된 합의문이기 때문에 국회 비준 과정이 있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당시에 그게 없었던 거죠. 일단 이게 협정이 아니라 합의문이라는 합의문 네. 성격이기 때문에 좀 달랐던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당시 분위기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2018년 9월에 합의가 됐는데 네. 그 3개월 전이죠. 2018년 6월에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이 저 싱가포르를 해서 첫 번째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때만 해도 이제 두 정상이 만나면은 이제 뭔가 어떻게 되겠거니 이제 이런 분위기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게 약간 반론이 나오기가 힘들었던 분위기가 아니었나. 느슨한 분위기였네요. 예. 그리고 뭐 앞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이 만나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계속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또 만나고 이러니까는 뭐 이렇게 평화적인 분위기니까 그렇죠. 이거 굳이 뭐 이렇게 반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안 됐다. 그렇죠. 그때만 해도 뭐 거의 북한이 뭐 핵을 포기하고 미국은 뭐 이거저거 할 것처럼 얘기가 예, 나왔었는데. 굉장히 평화적으로 할 것처럼 예. 근데 정말 이 안보에는 물샐 틈이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참 너무 우리가 허술하게 넘어가는 거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정말 5년 동안 우리 군의 안보 태세가 너무나 약화된 결과를 초래한 거 아닌가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 지금까지 북한이 근데 어쨌든 합의를 이렇게 해놓고서는 언론에 나온 거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3,600회 정도를 어겼다. 이렇게 보도가 됐거든요. 3,600회면 뭐 그냥 합의문은 휴지 조각이고 우리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 이건데 이 정도면 뭐 이 합의문을 우리가 지켜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냥 바로 효력 정지를 그냥 시키고 우리도 이거 됐어 이제 이거는 합의문 아니야라고 하고 우리도 정상화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 이제 우리 군도 효력 정지를 일부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위원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사실 모든 협정이나 협약 같은 거는 이제 심의에 기반을 하고 있는데 네. 지킨다는 게 전제죠 일단 그렇죠 국가의 저 명예와 쉽게 말하자면 신인도를 갖다 걸고 사인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뭐 3,600회 심지어 네. 작은 건 다 덜어낸다고 하더라도 지금 유엔사에서 큰 걸 조사한 것만 해도 17건의 위반이 있었습니다 네. 이 정도면 뭐 안 지킨다고 그렇죠. 봐야죠 네. 그리고
이 정도면 제가 볼 때는 효력 정지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그냥 폐기 폐기, 수준으로 가는 게 그렇죠. 맞는데, 단지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북한과 한국이 입장이 좀 다릅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사실상 국가 신인도라는 게 거의 바닥이기 때문에 네. 저기서 3,600개 위반을 해봤자 대부분의 국제사회에서 받아들이는 건 네. 쟤네는 원래 저런 애들이야. 쟤네 저런 신범이라는 네. 건데 한국이 뭐 네. 한두 건 위반했다 그러면 당연히 들고 일어나죠. 네. 아니 저 한국 저렇게 안 봤는데 네. 어? 협정 선진국인 줄 알았는데 공식 합의를 빼 응? 그렇죠. 그렇게 어겼단 말이야 위반하네. 이렇게 위반하네. 이러면서 이제 뭐 주가도 요동치고 난리 네. 칠 수도 있고 이제 파급적인 효과가 이제 예상이 되니까 한국은 사실 그렇게 쉽게 말하자면 극단적으로 선택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효력 정지 쪽으로 가는 게 일단은 가장 안전한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폐기할게 마음 같아서는 그러고 싶지만 그렇죠. 그러기엔 우리의 또 저 수준이 있으니까 그렇죠. 너네 하는 거 일단 보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 효력 정지를 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게 예. 맞겠다. 저도 정말 뭐 그냥 이대로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앞으로 뭔가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9.19 군사 합의 당시에 이제 정권을 잡았던 야당 쪽에서는 이거를 이제 효력정지 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좀 하세요. 그러면서 이거 전쟁하자는 거다. 왜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평화협정을 갖다가 이렇게 깨냐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또 군에 몸을 담았던 분인데 이제 민주당에 소속된 분들은 이게 있기 때문에 접경지대는 뭔가 안전핀 같은 역할도 해주는 거다. 이거를 왜 우리가 먼저 이렇게 해서 평화를 위협하냐라고 하시는데 이게 9.19 군사 합의를 이게 유지를 하는 게 어느 정도 평화에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가 되세요? 그러니까 일단 저 야당 쪽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어쨌든 간에 9.19 체결한 직후로부터는 이제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이 줄지 않았냐 이제 이렇게 네. 주장을 하는데 줄게 줄었겠죠. 왜냐하면 한쪽은 위반하는데 한쪽은 열심히 지키고 있으니까. 아, 우리는 일방적으로 이제 당하고 있고 예. 당했다기보다는 뭔가 도발을 하는데도 약간 잽을 맞고도 그냥 우리는 합의를 지켜야 되니까 이러고 있었던 그렇죠. 거고. 한쪽은 예. 계속 뒷걸음치고 있고 한쪽은 네. 계속 때리고 있으니까 뭐 충돌은 줄겠죠. 네. 실제로 이게 유엔사에서 조사를 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북한 같은 경우는 중대한 위반만 17건이었는데 한국도 2건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나마 이 두 건은 뭐였냐면은 북한이 작년 12월경에 이제 무인기를 갖다 무단으로 다섯 네. 대를 갖다 한국에 침투시킨 적이 있는데 이건 진짜 그냥 보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이쪽에서도 무인기를 마주 전개해가지고 이제 마주 대응했던 적이 있습니다. 바꿔 말하자면은 한국이 선제적으로 위반한 적은 한 번도 없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렇게 됐던 건데 이게 또 돌려서 생각하자면은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오히려 위험 수위가 높은 겁니다. 그러네요. 예, 언제까지 계속 뒤로 물러설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어느 순간에 이제 충돌하게 되겠죠. 이제. 네. 그리고 아,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모든 9.19 합의가 진행되는 동안에 북한이 정말로 이제 평화를 추구했느냐가 중요한 문제인데 그렇죠. 뭐 모두 알다시피 뭐 미사일 발사는 계속하고 있었고 뭐 핵개발도 계속하고 있었고 심지어 요새는 이제 소형화 고도화한다고 이제 계속 그러고 있기 때문에 네. 과연 이게 평화를 가져왔는지는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러니까요. 안전핀 역할이 아니라 오히려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도 들거든요. 저는. 그렇죠. 오히려 약간 네. 저 시간만 벌어주는 또 그런 역할이 아니었나. 네. 맞습니다. 아 그런데 그 북한이 본인들은 이렇게 막 3,600개나 위반하고 계속 평화를 위협하면서도 우리는 이거 이제 소용없다고 생각해. 합의문 우리는 그냥 폐기다. 이렇게 또 공식적으로 입을 통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되게 좀 정말 뻔뻔한 태도인데 그러면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우리는 효력 정지를 선언한다 이렇게 하면은 제대로 공식적으로 우리는 뭐 이거 필요 없어라고 얘기 안 했는데 우리는 필요 없어라고 얘기를 공식적으로 하게 되면 분명히 이제 뭐 북한에서는 난리를 치겠죠. 이거를 평화 협정을 깼다. 일방적인 전쟁 선포다. 북한도 분명히 그럴 거고 국제 사회가 봤을 때 아, 이제 그 대한민국이 합의문을 갖다 효력 정지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할 텐데 여기에 대한 부담은 없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심정적으로는 당연히 이 합의문은 말도 안 되는 거고 깨고 싶지만은 이렇게 했을 때 국제사회에서 우리를 보는 시선도 있을 거고 일방적인 합의 파기다 이런 명분을 또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걸 좀 차단하면서도 우리가 그래도 안보 태세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 없을까요? 사실 이제 처음 얘기로 돌아가자면 북한이 먼저 파기를 원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뭐 있으나 마나. 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예. 있는데 그걸 갖다 굳이 가가지고 자기가 먼저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바꿔 말하자면 그러면서 이제 한국이 먼저 말을 꺼내기를 갖다 이제 기다리고 있는 모양새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지금까지 3,600회를 위반하는 동안 한국이 한 번도 항의를 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냥 이제 와서 항의를 한들 사실 그거를 근거로 깬다고 하는 것도 이제 웃긴 얘기가 되는 거고, 그렇다고 이제 지금까지는 둘째치고 앞으로 또 한 번만 더 그러면은 그때는 깰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웃기죠. 왜냐면 그렇죠. 지금까지 제가 다 용서하게 되는 겁니다. 아, 그건 아니죠, 진짜.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 생각에 정상적으로 이걸 갖다가 정상화 시킨다면은 뭐 둘 다 양쪽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뭐 대표적인 게 이제 국제연합 같은 곳에다가 얘기를 해서 네. 뭐 확인과 검증 절차를 제대로 수립하고 이제 내용도 이제 빠진 부분을 갖다 다시 채워놓고 그 지금까지 위반한 거는 북한이 이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한다든가 이제 네. 뭐 그렇게 하는 게 맞겠지만 뭐 지금 뭐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준수할 의지 자체는 북한에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 이렇게 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뭐 그런 요구를 한들 들어줄까 싶은 그렇죠. 생각도 있어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지키지도 않는 합의서가 됐기 때문에 제 생각에 기능적으로는 이미 소멸된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나서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이제 파기하겠다 그러면은 한국이 있겠을 부담이 너무 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효력 정지 쪽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국제연합 얘기도 하셨지만은 저희를 둘러싼 이제 강대국들이든지 주변국들의 반응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뭐 저희 안보 남북 관계가 사실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에 뭐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들도 아마 이런 문제들을 예민하게 반응할 텐데, 저희가 만약에 9.19 군사 합의 이거 우리 이제는 더 이상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으니까 효력을 정지하겠습니다라고 확 선언을 해버리면 주변국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먼저 뭐 북한은 난리칠 테고 중국은 어떨 것 같으세요? 중국도 요새 굉장히 북한과 친밀한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더 친해진 것 같아요. 예. 그게 아이러니한 것이 이제 최근에 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네. 북한이 이제 러시아와 친밀한 입장을 취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중국이 갑자기 북한과 더 친한 척을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 중국이 갑자기 북한을 비난한다든가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 벌써 이거는 중국이 어느 쪽을 택할지가 너무 분명한 것 같고, 사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거는 언제나 미국이죠. 예.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9.19를 갖다 파괴한다든가 하는 것이 좀 달갑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미국은 그래도 우리를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닌가? 이게 미국의 이제 정치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미국이 지금 우크라이나와 가자 지구 사태에 지금 간접적으로 개입을 한 상태고, 그렇죠. 지금 세계 전쟁이 두 군데서나 지금 크게 터질 상황이죠. 두 개를 간접적으로 들어가 있고, 지금 거기에다가 지금 중국과 대만이 이제 또 충돌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중국과 대만이 충돌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직접 개입을 해야 될 가능성이 큰데. 그렇죠. 이 상황인데 이제 또 미국은 또 문제가 뭐냐면 내년에 선거가 걸려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예.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원래 전공 분야가 저 외교 분야였는데, 지금 사실상 이게 외교 분야의 실패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어가지고 네. 지금 굉장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처한 상황이 되게 복잡하네요. 예. 그래서 이 상황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걸 다 선거 전까지 봉합을 해야 이제 바이든이 외교 쪽에서 이제 영향이 있다. 네. 외교를 잘한다 이제 이런 네.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다 봉합도 되지 않았는데 지금 또 괜히 9.19를 건드렸다가 혹시 뭔 일이라도 터지면은 이게 또 선거에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이스라엘도 골치 아파, 우크라이나도 골치 아파, 중국, 대만도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한국 너마저 지금 또 9.19 군사합의를 효력정지시켜서 북한과 또 티격태격하면 이게 지금 저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렇죠. 대선도 앞두고 계시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또 그렇다고 또 한국한테 유지하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게 9.19 합의 자체가 사실 그때 트럼프 대통령과 아까 저 김정은 둘이 그렇죠. 만났을 때 분위기가 좋을 때 사인이 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갖다 또 밀면은 트럼프 쪽의 정강이랑 또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저렇게 얘기하기도 그렇고. 되게 재밌네요.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정부는 이 9.19 군사 합의가 트럼프 정부 때 일어난 거기 때문에 저 합의가 된 거기 때문에 이거를 유지해라고 얘기하기도, 우리 지금 대선 앞두고 있으니까 골치 아프니까 당분간 유지해라고 얘기하기에도 조금 지난 정부 그렇죠. 거니까 좀 정치적으로 애매하고, 그렇다고 그래 한국 니네 입장 이해하니까 해 하기에는 지금 너무 부담이 크고 그렇죠. 굉장히 애매한 복잡한 상황이군요. 그렇죠. 사실 또 지난 정부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트럼프가 사실상 가장 큰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네.
엊그제에도 이제 비슷한 질문이 이제 미 국무부인가 들어갔더니 약간 애매모호하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9.19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한국 정부가 결정할 일이다 그냥 그렇게 하고. 아, 그런 입장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 미국의 본심 자체는 물론 미국도 폐지를 원하긴 하겠지만 당장 건드리려면 내년 11월 지나고 나서 건드리면 안 되겠냐. 선거 끝나고 좀 얘기해줘. 그럴 수 있다는 그게 거죠. 그게 본심인 것 같습니다. 아,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사실 저희 심정적으로는 당장 정말 뭐 폐기 선언하고 정말 북한 너네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도 똑같이 해야 돼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지만 속 시원히 얘기를 해주고 싶지만 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효력 정지라는 걸 통해서 좀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성도 있고 그리고 주변국들의 어떤 이해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당장의 효력 정지를 또 선언하는 게 국제적인 신뢰도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변국을 잘 설득하고 우리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또 우리 국내에서도 다 국민들께 알리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미국 대선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제적인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시간을 두고 조금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되 또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제 생각에는 일단 그 주변 특히 미국 같은 이제 주변국의 설득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한국이 이행하겠다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그때는 미국이 이제 이해를 해줄 것 같습니다. 네. 이걸 뭐 나서서 막거나 그럴 의사까지는 없기 때문에. 아, 늘상 그러니까 이게 남북 간 체결한 합의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그 전에 선례를 보면은 사실 참 많은 국제적으로 많은 신뢰를 얻은 다음에 우리가 추진을 하는 게 사실 맞겠다. 좀 마음이 좀 그러네요. 마음 같아서는 확. 응? 버려! 이러고 싶은데, 아, 그건 쉽지 않네요. 정말 이게 국제적인, 신뢰를 얻는 과정들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아, 오늘 여러 가지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9.19 군사 합의 내용이 생각보다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저는 듣고도 이제 약간 소름 끼칠 정도로, 아니, 뭐, 훈련도 제대로 못하고 감시도 제대로 못한단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좀 무섭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생각 같아서는 이런 합의문 당장 폐기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또 합의문이라는 것이 국제적으로 또 공식화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우리가 효력을 정지하는 데 있어서도 단계적인 접근과 전략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 굉장히 균형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예, 오늘 9.19 군사 합의문과 관련해서 어려운 얘기를 쉽고 아주 재밌게 풀어내주신 우리 윤상용 연구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오직 팩트로 이야기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알아야 돼. 우리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해주실 거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